안녕하세요. 전봉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사무직 근로자의 구조조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몇년 전에 실제 그 담당 노무사로서 처리했던 구조조정 사례입니다. 이 회사는 그 인사 노무 컨설팅 회사로 그 인사관리 컨설팅과 전직 지원 컨설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그 전직 지원 컨설팅 업무가 자꾸 줄어들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직 지원 부서를 폐지하지 않으면은 그 경영상 어려움으로 큰그 회사가 그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 회사 대표가 우리 강남노부법인에 찾아와서 구조조정을 의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구조조정을 맡아서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경영상 그 어려움 내용과 그리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력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권리금융법 24조에 보면은 경영상 이외에는 해고의 제한이 있습니다. 거기서 네 가지 필요성이 경영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되고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하고 해고 대상자를 적절하게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 대표의 하고 어떤 성실하게 협의하는 노력, 요 기준을 가지고 회사 대표하고 그 액션 플랜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. 우선은 그 폐기되는 그 부서에 대해서 회사 전체 공지로 그 어떤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사의 부서를 그 전직 지원 부서를 폐지한다. 그리고 그 회사는 그 희망 퇴직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가급적 그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하기를 바란다. 이런 내용으로 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그 관련된 그 대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그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고 그 근로자 대표하고 어떤 그 대상자나 아니면 그 보상금 그 희망 퇴직에 대한 어떤 보상금 그리고 그 관련된 그 다른 뭐 부서 전환 배치 이런 게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회사가 이런 논의를 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을 때총 20명 중에 7명이 대상이었는데 이 3명은 지원을 했고 나머지 4명은 그 지원을 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일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로 보였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근로자대표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해당 근로자 4명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면담을 통해서 지금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지금 해당되는 그 폐지되는 이 부서가 인사 컨설팅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고 그리고 또이 지금 현재 이 부서가 폐지되기 때문에 인력이 되고 그러면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. 그러면 구조조정이 대상이 되면은 어떤 회사로부터 어떤 급여 지원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조조정 그러니까 회사가 희망퇴직금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고 희망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나름대로 또어 어떤 국가에서부터 어떤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구직 관련 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고 나가야지 여기서 해고되면은 어떤 혜택도 없고 단지 실업급여 외에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또 근로자도 최선의 선택, 회사도 좀 부족하지만은 최대한 배려하는 이러한 선택이 가장 바람직하다.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. 이에 대해서 그 근로자도 스스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모두 합의 퇴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.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아쉽지만은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한 거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한 어떤 믿음을 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